보통 이걸? 이 못 말리는 정글의 법칙. 이건 같아, 이번 편은. 역대 여자 게스트 중에서 나무 제일 잘 패는 것 같아요. 네, 뭐 나무에 뭐라면 어디 가서 한 손으로 탁탁 꽂고 이렇게 갖고 오자. 왕년에 좀 한가 하셨을 것 같아요. 나 11월에 계약한다 그러더라. 뭘? 코골이 수술. 너 우리 병원에서 협찬해주기로 했어. 우진이 형에서 협찬해주기로 했어. 그거랑 탈취제, 방구 냄새 때문에. 아 진짜 방구는 아니다. 몰라요. 지금 놀리고 난리 났어요. 내가 무슨 뭐 방구까지 꼈대.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놀리는 거 같고. 저렇게 웃긴 줄 몰랐네. 장난이 엄청 심해요. 굉장히 까불이 까불이. 이건 아니잖아. 사장님. 사장님, 나의 차. 사바라의 여신, 한은정. 와우. 내 보지 말지. 아 싫어. 나 어떻게든 너 제자리에 돌려놓을 거야. 진짜 자신 있는 건 체력 하나는 자신 있어갖고 또 평소에도 그냥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항상 하는 편이니까. 내가 남들보다 한 발 더 움직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장서자라는 각오로 왔는데 약간 사기꾼 느낌대로. 사실 이런 캐릭터 생각 안 하고 왔죠. 저는 조금 잠도 여기 와서 좀 안 자고. 기현이 자지? 기현이 잠아 자? 뭐 너 자면 안 돼. 그래서 막 맨 처음에 한민관 씨 얼굴 좀 나오더니 한명 봐봐. 그런 얼굴 조리 얼굴이 나오겠다. 당시 영화에 나는 무슨 영환도사 같지 않아요? 김진아 외모에 대해서는 너는 평가할 자격을 없다. 분위기 메이커. 아저씨 하루 종일 너 기다리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. 장혁! 유병 장혁! 잡을 때까지 끝까지 잡겠습니다! 진짜 웃긴 사나이 이규환! 엄마께서 걱정하실 텐데. 나한테 처음 마셔보는 술이잖아요. 아들 녀석이 무서워하고 징그러워서 보통 사람들은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. 가장인 태호를 여기 와서 이제 본 거죠. 아마 하준이가 없었다면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아버지는 다르구나, 아빠는 다르구나. 사실 저도 많은 아빠들의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아들님이가 하준아 찾아봐. 근데 이거 저런 나이가 아니거든요. 하준이랑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정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고 기대해 하준아. 사랑합니다. 하준이 아빠 정태우. 저 때는 이제 하이틴. 제가 하이틴 스타 출신이고요. 그놈의 X세대. 왜 웃어?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입학한다고요? 예 맞습니다. 먼저 잘게요. 친구나 동생이었으면 죽었어. 동생이었으면 진짜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나마 좋다. 지금 자연의 소리를